제 카메라를 소개시켜드리면 EOS R7 크롭 바디고요. 렌즈는 35 조리개가 1.8 이었던 것 같아요. Baby, I am all dressed up. Sexy skirt and cake makeup. 인사동이 나왔습니다. 와, 오늘 날씨 되게 추운데요? 안에 좀 반팔 입고 왔는데 굉장히 추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을이었는데 겨울이 됐습니다.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이는 낙엽. 그리고 샹송, 그리고 흑백 사진. 그래서 오늘 인사동에 온 이유가 제가 샹송을 들으면서 이쪽 근방에서 흑백 사진 찍으려고 출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날씨가 안 도와주네요. 너무 추워가지고 저의 작은 행복이죠. 준비 다 해왔습니다. 이어폰도 가져왔고 이어폰으로 샹송을 들으면서 흑백 사진을 찍어볼까 합니다. 원래는 그 동묘 쪽을 가려고 했는데 그쪽엔 아무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동을 왔는데 여기도 사람이 많네요. 외국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조심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흑백 사진에 잘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한번 쭉 한 바퀴 인사동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사동에서 인도 친구 로이를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로이가 닭갈비를 좋아해서 여기서 닭갈비를 먹을 예정이고요. 너무 춥다. 인도 친구들은 이런 추위 어떻게 버티지? 하기야 나도 세부에서 와서 체감되는 추위가 엄청 추워. 건너편에 이쪽 길로 나오니까 건너편이 조개사네. 와, 바람 뭐지? 와. 와,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겨울이 됐지? 저 건너편 조개사입니다. 와, 춥다. 들어가야겠다. 와, 추워. 와, 얼겠다. 얼겠어. 안 입었어? 안 입었어. 춥다니까. 한국 내가 춥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이렇게 너무 많아. 아니 그러니까는 그 벤지스 가운 아주 기본이고. 밥 안 먹었잖아. 아니 나는 하도 통화가 안 되길래 뭐 바쁜가. 휴대폰을 확인하니까 진동으로 진동으로 돼 있었어요. 하토 가니까 거기 또 김장하러 가 있다대. 맛있다, 잡아줄까? 아니, 먹어줄까? 김치요? 뭐? 백김치. 맛있다. 그냥 한 번 먹어보려고. 딱 알맞게 익어서 맛있어. 맛있어. 나는 맛없어. 아우,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 저기 뭐야. 언제니? 내 통장을 가르쳐줘. 그렇게 하려고. 아니면 계좌 하나 만들까 이제 여기서. 여기서 만들.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었고요. 이제 어디 간다 그랬지? 아, 차 마시러. 차 마시러 갈 예정입니다. 날씨는 맑은데 바람이 너무 차가지고 완전 겨울 날씨. 너무 추운데요. 와. 눈도 부시고 춥고. 저는 여기 인도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진짜 추운데. 와, 바람 진짜 추운데. 아, 야, 로인 죽겠어. 우리는 오지만. 잠바도 안 입고 왔어. 그러니까. 안녕, 브릭샌드. 여기서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워. 어디로 가? 여기. 좋아요? 스타일 네 개인데 간단하게 사야 되니까 비싼 거 살 필요 없어. 싸구려 사. 얼마요? 2만 원 같은데. 어떻게 예? 2만 원에 이게 괜찮죠, 그러면? 2만 원? 편하죠. 어디 봐, 어떻게 생겼는데? 아, 3만 원, 3만 원. 딱 100원 빠지는. 의자가? 네. 의자만? 아. 식탁이 염두하면서 식탁 따로 사고. 아, 따로 사야지. 배달 해준대. 모르겠어요. 저 요새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좀 못하게 보려고 좀. 다 배달이지 다. 배달이겠지. 아우, 그 우리 아파트에 버리는 거 많은데. 의자, 식탁 이런 거. 그 정도 2만, 그러니까 3만 원 돈이면 살만하죠. 아, 그렇죠. 요즘 의자가 다 품질이 좋아서 네. 쉽게 망가지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까 그 이렇게 식탁으로 사고. 세트로 나온 건 없어? 세트로 나온 건 비싸. 이런 건 일단 비싸지. 아. 그리고 모텔 10만 원 넘을 걸 이게 세트. 간단하게 2년만 쓰고 버린 거. 2년 있다가 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창문 열고 내보내고 보자. 어딨어? 비둘기. 아, 저기 있다. 나왔다. 나왔다.